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뜻. 이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그 뜻은 우리의 뇌로 들어갑니다. 뭐 뇌로 들어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뇌에서는 뭐가 발생해? 뜻에 따라서 뇌파가 발생한다. 뇌파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결정이 된다. 알파파냐? 베타파냐? 이 생체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작용한다. 그래서 유전자의 상태와 그 형태의 변화를 일으킨다. 뜻에는 진, 선, 미, 곧 사랑의 뜻이 있고, 이게 들어가면 알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 그렇죠? 거짓, 악, 추함이 들어가면, 이것은, 결국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이 뇌파를, 이 생뇌파, 이것도, 이거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다. 이 물리적 에너지는 변화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이 진선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내가 우울증에 항상 시달린다는 말은 베타파로 시달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 이 영적 에너지, 이 뜻을 바꿀 수밖에 없어. 이것을 뜻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무엇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 진선미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각 또는 뜻을 가지는 것을 생각이라고 한다. 우리를 살리는, 살게 하는 그런 느낌, 생각. 자, 거짓, 악, 추한 생각, 증오, 분노,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 불안, 질투,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끄고 죽을 맛을 내는 사각이다. 그래서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다? 사랑으로부터 온다. 초인간적, 전지, 전능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령이라고 부른다. 옛날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정신이라고 부른다. 이쪽에서는 무슨 영? 악령. 우리 말로는 무슨 신이라? 잡신. 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정신체리자, 성령을 받자. 내가 그걸 선택한. 그래서 내가 선택만 하면 돼. 이 선택하는 행위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게 답이야. 아시겠죠? 이걸 다 알기는 알았는데 마음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린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요게 힘들어요. 마음에까지는 오케이. 들어왔어. 이해가 됐어. 그리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해도 상당한 힘을 받긴 받아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진 못해요. 마음에까지 딱 들어와서 내가 공감을 하고, 정말 그렇겠다. 맞다. 했는데, 요거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 자. 오늘은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되겠어. 아시겠죠? 왜, 이 잡생각이, 나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분노가, 증오심이, 막 악령이 그걸 내 마음 속에 막 쳐넣어 주려고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거부해야 돼? 근데 거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막 받고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면 그걸 받아. 뉴스타트에서는 뭐예요?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받지를 마라. 여러분이 환자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낫겠나? 안 날 것 같아?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건 아무 근거가 없어. 뉴 스타트 강의를 딱 들어보면, 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돼 있고. 근데, 강의를 들으면은, 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야. 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모든 병은 다 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질병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는 말을 제가 과학적으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DNA는 유전자입니다. DNA 회복. DNA는 변질되더라도 어떻게 되게 돼 있다? 회복되게 돼 있어. 어떻게 회복이 되냐?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변질입니까? DNA 유전자의 변질이다. 변질이 되면 그게 질병이다. 그게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 이런 게 발생해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변질이 되면 암세포를 못 죽여. 그래서 암에 걸려. 또 어떤 면역세포가 변질이 되면 이 면역세포는 나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다른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싸워서 나를 보호하도록 유전자의 그 보호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는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죽이기로 돼 있어.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이 내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곰팡이를 죽이고, 결핵균을 죽이고, 이 중요한 T세포가 변질이 되면, 변질이 된다는 건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아, 이놈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 그 요즘 병원 가면 염증 수치 검사를 많이 해. 아시겠죠? 이게 다 T세포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병균도 들어온 것도 없고, 바이러스도 들어온 게 없는데 괜히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어깨가 왜 결릴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아주 약한 염증이 어깨 관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깨, 목, 뭐, 이런 것들이, 근육, 이런 것들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결리고, 쑤시고. 그게 엑스레이 찍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이 T세포가 괜히 쓸데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염증이 심해지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쓸개를, 담낭을 공격하고 있다. 담낭관. 그러면 자가 면역성, 담낭관염이야. 그것이 콩팥에 내 T세포가 내 콩팥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가 면역성 신장염 또는 신부전증이라 그래. 부전증이란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전하다. 부는 아닐 부자 그리고 부전. 이거는 완전하다,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 애매모호한 얘기죠, 사실은.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눈을 공격하면, 망막을 공격하면, 망막박리증, 그 다음에 황반변성,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그 다음에 이 뇌를 공격하면 파킨슨 질병,
그래서 괜히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병이라 그래요. 자가 면역. 아시겠죠? 그러면 자가 면역성 병은 왜 생겼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왜 나의 T세포가 변했을까? 옛날에는 나를 보호하던 T세포가 이제는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쓸데없이 염증을 일으켜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전문 여성들이 탈모가 많아요. 원형 탈모증. 이런 것도 왜 생기냐면 T세포가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모근 세포, 머리 뿌리, 모근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머리가 뿌리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 자꾸 빠지는 거지. 그래서 원형 탈모증. 자, 그래서 의사들은 아하, 이게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구나. 라는 것은 의사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의사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왜 T세포가 변했느냐. 요거를 몰라. 모르는 이유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 바로, 이 뉴스타트의 근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뉴스타트에서는 자가 면역성 질병을 고치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 네, 뜻부터 고쳐야 돼. 그렇죠. 뜻을 고친다는 것은 선택이야.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사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이 선택을 내가 행동으로 하면 우울증도 없어질 수 있고, 자가 면역성 질병도 없어질 수 있고, 이제 T세포에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생각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거니까. 알파파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왜 그렇게 선택이 안 되느냐. 마음에서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느냐. 요게 이제 핵심 문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왜 그럴까요? 자,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을 조금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뉴스타트의 근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뜻은 영적 에너지의 선택에 따라서 뜻을 가질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왜내 T세포가 본래 하나님이 내 T세포를 만들었을 때는 유전자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도록,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 변질되어서, 아, 이 자식이 나를 공격하여. 그러면 그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T세포, 유전자가 변한 거야. 그래서 T세포에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까지도 현대의학은 확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 거는 어떻게 변했냐? 이 생체 전자파가 자꾸 나쁜 베타파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뇌파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가 변했기 때문이다? 뜻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구체적으로 뜻이, 내 뜻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일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내 T세포가 나를 잘 보호해주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을까? 자,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한다는, 공격하도록 변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을, 무슨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확 바뀌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봤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면 꾀병이나 부리고 들어 눕는다. 라고 엄마의 사랑을 믿지를 않아. 그 다음에 또 한 쌍둥이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그 엄마를, 같은 엄마를 두고 한 아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 아이는, 쌍둥이야, 유전자가 다 똑같아, 한 아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쪽, 부정적인 영, 사각을 선택했을 때는 결국은 유전자는 나를 죽이는 쪽으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으려면, 이 우울증에 다 빠진 아이가 나으려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뭐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뭐예요? 다시 켜지기 시작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낫는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렸어. 나이 33살. 그 우리 어머니는 30.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때가 1950년. 1950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6.25 전쟁.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때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몰려. 그때 낙동강 쪽에서 이 북한군이 끝까지 쳐들어온 거야. 무서웠어요. 그때 이제 연합군이 쫙 들어와서 가까스로 방어를 해냈지. 아마 연합군이 한 일주일만 늦었어도 완전히 점령당했을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얘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국제시장 알죠? 부산의 국제시장. 이제 새벽에 국제시장에 가서 보자기 하나 갖고 가면 돼. 그럼 돈 하고 그 새벽에 뭐 이런 팔다가 남은 것들 뭐 이게 안 팔릴 것들 뭐 이런 것만 골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주 싼 값에 떠리 하는 거 사가지고 보따리에 사가지고 이고 댕기는 거예요.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래서 거기는 뭐 빗, 뭐 칫솔, 뭐 온갖 이 소위 말해서 잡화죠. 우리 어머니 그거 하셨다고. 그걸 보따리 장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일곱 살 때니까 아무것도 몰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때는 뭐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지 이런 것도 몰랐어. 근데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가 없는 거야. 밤 늦게까지도 어머니가 안 돌아오는 거야. 어머니는 못 봐. 그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라고, 그건 진실이 아니죠. 거짓을 내가 선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각이 들어온 거고,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래서 우울증이 팍 빠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 근데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자랐으니까 제가 참 몸이 약했어요. 1988년 88 올림픽 끝나고 이제 제가 KBS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TV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몸 건강 상태가 형편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이 보고 아이고 니나 좀 잘해라 바람 불면 뭐요 날아가겠다 예 그래서 경상도 말로 빼빼 그거를 빼빼라 그래요 빼빼빼하다 그러면 뼈밖에 안 남았대. 경상도 말로 뼈를 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구워서 먹고 뼈가 남으면 그 고기 빼 개 줘라 그래요. 그 뼈를 빼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건강 상태가 맨날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뭐, 먹기도 싫고,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죠. 맨날 하는 거는 사각밖에 안 해. 그 우리 어머니는 아들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몰라. 참 비참한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밤 아마 11월 말 정도 됐던 것 같아. 어느 날 밤 이제 자는데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찬 것 같아. 차니까 이제 춥잖아요. 그럼 이제 추우면 이불을 다시 끌어당겨서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너무 졸리고, 그래서 웅크리고, 아, 춥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자는 거.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춥다. 이러면서, 그래도 졸려 죽겠고. 근데 갑자기, 이불이,
스르르르 올라오는 거야. 저절로. 그, 저는 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불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니까 쏙 올라와서 저를 쫙 이불이 덮어. 와, 이거 좋은 꿈이다.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는 캄캄했어요. 그때는 전쟁 때라 붙이면 안 돼. 예. 네. 등호학 관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담요로 문들 다 가리고, 불빛 있으면 폭격한다고 말이에요. 참 무시무시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탁 이불이 덮이더니, 누군가 내 머리를 촤 이렇게 쓰다듬. 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누굴까? 그러더니 또 볼을 이렇게 만져. 아,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흐느끼는 소리가 나면서 그와 동시에 내 오른쪽 뺨 여기가 뜨끈해. 뜨끈한 눈물방울이 떨어졌어. 제가 깜짝 놀랐어. 깜깜해.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 내가 눈을 뜨고 보는 줄도 몰라. 그 순간 여러분,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근데 계속 졸려 죽겠어. 그러고 잤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게? 우울증이 싹 없어졌어. 우리 엄마를 사랑해. 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여도 우리 엄마 날 사랑해. 사랑. 네. 하, 엄마가 사랑해. 날 버린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생각 하나가 이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 살기 힘들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경우와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내가 나를 너무너무 뭐예요? 밀어붙일 때 그래. 죽는 동 사는 동 모르고 미친 것처럼 일한다. 그럴 때 나는 지금 막 돈벌이가 막 되니까 죽는 동 사는 동 죽는 줄도 뭐요? 모르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 쪽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죽을락 한다. 그러면 T세포들이 그 뜻을 생체 전자파로 받아서 유전자에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 이 사람은 죽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확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면 무슨 약을 주게?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T세포가 면역 세포 아니에요. 그 T세포가
일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억제하거나 T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그런데 원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분명히 할 때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선택이 잘 안 되는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자,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때, 곧 사각이 들어올 때, 악령이 밀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내 유전자를 끌려고 밀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웃으라 그러더라. 노래 부를 게 없으면 무슨 노래라도 불러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불러라.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잖아.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이 쑥이란 것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쑥스러워서 죽는 수도 있어. 왜? 살라고 노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웃으려고 하다 보니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 자, 여러분. 쑥스럽다는 것의 근본적 뿌리는 뭐예요? 예. 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야. 그 남의 눈이란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남사스럽지 않느냐, 남의 눈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말을 제일 안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게? 브라질 사람들이야. 다 남들이 너 따봉이면 나는 따봉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특성을, 개성을 다 인정해줘요. 근데 미국도 상당히 그런 편이고. 근데 남의 눈을 최고로 의식하는 민족이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잖아요. 왜? 인사, 아차, 안차 해서 인사 안 했다가는 뭐라 그래? 주위 사람들이. 제가 교육을 더럽게 받은, 그게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것이 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심해지면, 내가 나를 어떻게,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해버려. 뭐, 이게 참 희한하죠? 내가 나를 미워하다니.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를 바꾸면 되는데, 바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나를 자꾸 미워해. 그럼 미워하면 바꿔야지. 그렇죠? 근데, 미워할 줄을 알면서 바꿀 줄은 몰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건데, 예,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서로, 사랑했는데, 결국은 말은 못했어. 뭐 때문에? 쑥스러웠어. 쑥스러웠어. 그러면, 그 쑥스러워서 서로 말은 못하고, 엉뚱한 데로 시집가고, 엉뚱한 데로 장가가가지고, 후회가 되니까 맨날 달 보고 울었대.
우울증 걸려버렸단 말이야. 갑돌이야, 갑순이가. 그때 뭐만 이기면 됐는데, 쑥만 극복했으면 지금 행복할 텐데. 그 행동의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이제 두 남녀가 돼버렸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고 보면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쑥과 투쟁하는 거예요. 쑥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을 이긴다는 것, 그거는 뭐를 이긴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악령을 이긴다는 거예요. 쑥을 이긴다. 왜? 이 나를 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악령이야. 자,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제 참가자들이 그때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왔는데 강의를 하다가 딱 보니까 다 꽂혔어. 이상형.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돼. 그 사람이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도 안 나눠보고 이렇게 돼버려서 확 꽂힌다는 거를. 아, 그런데 여러분, 나이 차는 19년이나 나죠. 예. 누구지, 신분도 아무것도 모르지. 어떻게 이상구 박사, 점잖은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말을 붙여. 이거는 진짜로 용감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쑥스러워. 이거를 극복하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정말 나는 못하는 것을 선택해서 쑥을 극복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제가 이제 만주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막 일본이 항복하자 말자 급히 한국으로 도망 오다시피. 왜? 거기 있으면 중국 사람한테 맞아 죽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 일본 그 식민지, 그때 일본이 만주도 점령했잖아요. 그 식민지 개척. 그러니까 뭐 만주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막 기차 타고 막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도망 나오는 과정이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 막 너무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가 2살, 그게 1945년 8월이고, 저는 1943년 5월 출생이니까 2년 3개월밖에 안 됐었잖아. 그 막 비참한 관계, 막 사람, 막 기관총, 그, 이제 그때 기차가 움직이면 이제 소련군은 일본군의 이동인 줄 알고 막 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런 막 총탄이 막 이 열차로 들어와서 막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배가 터지고 막 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기가 뭐 했다? 질렸대. 이래서 애가 부산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너무너무나 무서운 광경을 당해가지고 질려가지고 모든 것이 무섭고 여러분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계속 유전자가 맨날 그 무서운 그 기억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시달리고 있으니까 유전자가 계속 다 꺼져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야 이 몸이 예,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배탈 나는 거야 설사하고 막 그렇게 바짝 마른 거야 예.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제가 살았다면 아마 벌써 30, 40대에 가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네. 그만큼 건강 상태가 너무너무 약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약했죠? 절대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상구가 어떻게 지금 80이 다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상구가 바뀌었냐 하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초등학교 내내 그랬고 중학교 들어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뀌기 전까지는 학교에 가봐야 상구라는 애가 학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애야. 맨날 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노는 시간 운동장에 나가면 그냥 구석에 앉아 있고. 이상구는 없는 애, 꼬다 놓은 보리자루라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질 않았어.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주 저한테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왜 관심을 보였냐고 하면,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잠깐 오셨다가 그때 우리 어머니 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모지. 우리 이모가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를 한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보신 후로 저한테 잘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그 선생님 성함이 임상욱. 선생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임상욱 선생님은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막 전교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었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모한테 점수 따보려고. 그 점수를 따는 방법을 아마 생각을 했겠죠. 상구가 변했다. 이렇게 되면, 야, 그 상구 담임 선생님 훌륭하다. 이래서 우리 모가 이제, 좋아할까봐. 저한테 막 잘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반장, 부반장을 선출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선출을 해.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지정할 것이야. 그래서 부반장이 뭘 두 사람이나 필요하냐.
전 또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이상하다. 별로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반장, 부반장 뽑았어.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직권, 지명된 부반장은 이상구다. 이상구다 하는 순간에 저는 다리가 덜덜덜덜덜. 저는요, 그때 손도 못 들고 출석 부르는 때 대답하는 것도 막 너무너무 불편하고 막 그런 애였어요. 막 저보고 부반장이래.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반장이 제일 먼저 나와서 씩씩하게 감사합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뭐 멋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반장도 나와서 멋지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제2 부반장 이상구. 그 단위에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요? 와, 웃는 거야. 못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도 내가 고민이었는데. 그런 일을 완전히 그냥 전 교실에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냥 충격적으로 당하고 보니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생존 경쟁에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탁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근데 담임 선생님도 얼마나 무안해요. 그래서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로 전무하라. 그 제가 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 바뀌어야 되는 거 알지? 압니다. 바뀌어. 내가 너를 바꿔보려고 부반장을 일부러 시켰는데 네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것 같은데 네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네. 이상구 너 바뀌어야 되는 거 알지? 저도 알지요. 한번 꼭 바뀌어야 돼. 방법을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그 책가방을 들고 집에까지 가는 근데 한 시간 걸려. 그때 뭐 다 걸어다녔으니까. 하면서 바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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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반드시 바뀌어야 돼. 방법을 모르겠어. 방법.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갔어. 뭐든지 집중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번쩍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지? 보니까 웃는 거야. 왜? 나는 웃을 줄 몰라. 왜? 귀가 질려가지고. 아무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아주 웃기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도 다른 애들은 하하하하 하고 이제 저는 그냥 반응을 못 해. 그 두려움 뭐 그 이게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혀 있어. 기가 아예 막혀 있어.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 다 웃을 때 나도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웃음이야.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웃고 싶다로서 끝나면 안 돼. 웃고 싶다를 어떻게 행동으로 내가 웃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도 웃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자 말자. 그때 우리 집에 방 두 개 딱 있었어.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서 창문 다 닫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그다음에 이제 거울을 책상 위에 탁 놓고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무표정. 무표정. 네. 눈에도 힘도 없고. 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도 이제 웃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그야말로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힘내자. 한번 이게 그러니까 하도 안 웃으니까 여기 안면 근육, 웃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웃는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냥 억지로 그냥 예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억지로 그냥 밀어붙였죠. 그냥 하니까 갑자기 누가 누가 보는 거 그때. 아무도 없어. 내 방에 내 혼자밖에 없어. 창밖을 내다봐도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홀린 것 같아. 누가 나를 웃는 연습을 한다고 비웃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다. 한 번 더. 또 이상하다. 나를 보는 사람은 확실히 없는데 누가 나를 비웃고 있어. 이상하다. 세 번째. 하는데 아, 그 소리가 어디서 났게?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아무도 안 봐도. 그래서 쑥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물론이려니와 심지어는 누가 누구를 비웃고 있어. 내가 나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왜?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뭐라? 암령이 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강아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바꾸 넘어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걸 환청이라 그래. 네. 알겠죠? 그래서 환청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말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지만은 무선적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와, 내가 나를 비웃고 있구나. 제가 그걸 탁 깨닫고 그렇게 오기가 생기다. 내가 왜 이렇지? 왜 내가 나를?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이 이상구가 한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웃으려고 하는 이상구는 변하고 싶은 이상구야. 그런데 변하기를 원치 않는 이상구가 또 있어. 그 두 이상구의 싸움이야. 그 두 이상구가 상반되는 이상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 나를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악령이 형성해 놓은 이상구를 어떻게 해야 돼? 밟아버려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또 웃는 표정을 거울을 보고 지으면 또 이 자식이 또 비웃지. 난 그래서 예상하고 한쪽 발을 딱 들고 예! 할 때 시켜! 시끄러! 시켜! 이렇게까지 싸운 사람이야. 13살 때. 그래가지고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학교 이제 한 일주일 그러고 학교 갔더니 애들이 뭐라고 상구가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 밝아졌다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 내서 웃기. 그것도 막 소리 내기 시작하니까 짓밟으니까 조용해졌다가 소리 내서 웃기 시작하니까 또 시작해. 짓밟았어.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웃기. 그래서 일주일씩 해서 3주를 집중적으로. 나중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하하하하하. 와, 이게 되는 거야. 예. 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가면, 야, 이 상구, 저기, 달라졌네. 예. 네. 그러다가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제가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이제 가서 제가 결심을 하고 갔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그걸 드디어 산에 가서 야호도 해보고 와 이런 게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 예, 야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보기 처음이야. 산을 보고 야호 하니까 산울림이 돌아올 때 그 기분, 와, 한 번도 그걸 해본 일이 없거든.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개학이 돼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웃기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때 제가 이제 키는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하하하 이랬더니 반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누구야? 와하하하 했더니 상구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예. 손도 들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제 내 표현을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고. 이제 세상에 맨날 강의하고, 예. 네. 맨날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네. 하는 응원단장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뉴 스타트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예. 참, 그 어릴 때, 그 우울증으로부터 해방.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중2 때, 웃자. 그거를, 쑥을 극복하고, 여러분, 쑥이란 건요, 쑥 눌러만 주면 쑥 들어가는 것이 쑥입니다. 이걸 쑥 누르지를 않아가지고 맨날 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버려, 그냥.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생기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라, 5층 빌딩인데, 불이 났어. 그래서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보니까 그 3층에 어떤 아가씨가 살고 있다는데, 이 아가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뛰어내리라고 지금 다 해놨으니까, 뛰어만 내리면 된다 그래도, 쑥 썰어서 못 뛴다는 거라. 쑥 썰어서. 사람들이요, 쑥하고 목숨하고 바꿔요. 그래서 쑥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치유 안 됐다. 그건 참 쑥, 그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쑥을 이겨야 돼. 그래서, 왜 쑥스럽냐 그랬더니 지금 반쯤만 입고 있대. 그러니 쑥스러워서 못 입겠대. 아, 이제 소방관 아저씨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데 골든 타임은 자꾸 지나가. 지금 뭐 한 4분 지나면 이제는 안 돼. 뭐 뛸 수도 없는 처지야.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야, 이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 소방관 아저씨가 번쩍 영감이 떠올랐어. 영감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 주는 생각, 영감이에요. 영감이 번쩍 떠올라가지고,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 지금 당장 뛰세요!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 듣고 정신 번쩍 들었어. 안 뛰면 어떻게 돼? 반츠도 타? 그거는 큰일이야. 그래서 반츠가 타면 안 되지. 그래서 여자가 벌쩍 뛰어내려서, 그래서 다음날 아침 동아일보 3면 톱기사로 용감한 여성이었다. 여러분, 쑥을 이기고 용감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